소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김모 씨, 그 중에서 네. 나왔던 김모 씨가 네. 도지사나 되는 분이 부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가 집행유예고 뭐 형량을 진짜 높게 생각한다고 하면 네. 뭐 이거는 뭐 실형 선고도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법정 구속은 또 다른 얘기지만 네, 네. 예. 실형 선고도 이것은 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죄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김모 씨가 유리한 증언을 해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이 검찰 사칭 관련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100% 성공한 위증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은 판사들이 거짓말 하는 것에 많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저도 판사 시절에 저 사람이 물론 거짓말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거기에 혹해서 그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다른 또 객관적 증거도 그렇죠. 있고 반대 증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공한 위증이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부로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무죄할 사람을 유죄할 사람 무죄했다. 25일에 예정돼 있어요. 이재명 네.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네. 그리고 좀 여권에서는 유죄가 판결될 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뭐 일부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뭐 1년형 네. 정도 예상하는 분들도 네.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 뭐 아니면 뭐 징역 1년이나 1년 6월 네, 뭐 네. 집행유예 2년 역시 집유로 네. 네. 뭐 법정 구속까지는 뭐 그게 이제 그냥 최소한 그 정도 최소요. 네. 네. 그런데 아마 뭐 실형 선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집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앞서서 신성철 기자도 질문했지만 공직선거법 1심 관련해서 마찬가지인가요? 집유가 선고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최저.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을 봤거든요. 네. 이게 위증죄가 그 벌금형도 가능해요. 네. 네. 그러니까 법정형은 그렇죠. 징역 5년, 5년 이하. 그리고 네. 또 1,000만 원 이하 벌금 네. 이렇게 벌금형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 이 양형 기준 사실 요거를 판사들이 많이 참조를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아예 벌금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기본 이제 그 기본적인 이 위증죄 기본 형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고요. 가중이 되면 오히려 징역 10월에서 그렇죠. 예, 3년까지. 네. 그리고 감경이 됐을 때가 이제 뭐 10월 미만.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거에다가 사실은 그 여기 보면 가중 요소에 교사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위증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유죄를 피할 수는 없죠. 이게 그 위증 교사를 한 것은 뭐 이것은 뭐 여러가 이거는 유죄 판결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유죄 판결이 되면 오히려 이건 가중 치료 가야 되잖아요. 네. 가중 치료 가면 징역 10월 최소가 징역 10월이고 최대가 징역 3년까지 좀 가능한 이 사이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의원님께서는. 왜냐하면 네. 그 얘기를 했던 분이 본인이 위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백을 했는데 만약에 그 자백을 번복하든지. 그래서 저분이 시켜서 제가 네. 거짓말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뒤집힐 요소는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자백했던 거기다가 그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 네. 녹취록. 녹취록이 뭐 변론 요지서 볼 테니까 네.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단지 그때 기억을 되살려 달라라는 부탁을 한 것이지. 그런데
위증을 그, 교사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말을 믿을 판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얘기입니까? 아니, 작년에 이재명 네. 대표가 영장 이 그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았을 때 영장 네. 기각됐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네. 뭐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소명된다고 소명이 된다고 네.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그 녹취록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녹취록을 보면 아, 전화를 하는 일단 그 증인 안 나오려고 하는 증인에게 전화를 굳이 해가지고 그것도 일반인도 그렇죠. 아니고 도지사께서 예, 전화를 해가지고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증인이 될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간 큰 피고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판사들은 증인하고 이 피고인하고 전화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경계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녹취가 됐는데 그거를 보면 아니 변론 요지서를 보낼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라는 거는 이거는 변론 요지서에 제가 네. 유죄입니다고 썼겠습니까? 그렇죠. 부죄입니다고 나는 검찰 네. 사칭 한 적이 없어요. 네. 이 내용인데 이걸 잘 읽어보라는 거는 거기에 맞게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 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녹취록을 보면 자꾸만 민주당은 이게 교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교사죠. 그리고 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김모 씨, 그 증인으로 네. 나왔던 김모 씨가 네. 도지사나 되는 분이 부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가 집행유예고 뭐 형량을 진짜 높게 생각한다고 하면 네. 뭐 이거는 뭐 실형 선고도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법정 구속은 또 다른 얘기지만 네, 네. 예. 실형 선고도 이것은 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죄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 혐의, 네. 위증교사라는 게 뭐 이를테면 뭐 사법 방해죄 같은 네, 개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위증교사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저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 사법교란이나 뭐 사법 방해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네. 위증교사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좀 수준이 궁금해서요. 판사를 속이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판사 기망죄죠. 네, 법원 네. 기망죄. 왜냐하면 위증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그 피고인의 무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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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인의 무죄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시키고 거기 또 판사가 속아 넘어가요. 네, 네. 그래서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이 사법 방해를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이 사기랑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사법 방해죄라는 네. 그 좀 단어보다는 그냥 뭐 사법 사기죄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짓말을 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판단에 대한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네. 네, 빌려줬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시켜서 제가 돈을 안 빌려줬다고 그렇게 진술을 시켜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돈을 안 빌려준 걸로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 위증 결과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증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위증하라고 시킨 사람이 더 큰 죄책이 있는 것이죠. 위증은 지금 그래서 다 재판 당사자들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증, 그러니까 교사, 위증 네. 지시.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피고인이었잖아요. 네. 예, 경기도지사 그 선거 당시에 검찰 사칭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걸로 그렇게 기소가 됐는데 본인이 피고인인데 나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얘기해달라고 김모 씨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김모 씨가 유리한 증언을 해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이 검찰 사칭 관련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100% 성공한 위증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판사들이 거짓말 하는 것에 많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저도 판사 시절에 저 사람이 물론 거짓말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거기에 혹해서 그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다른 또 객관적 증거도 그렇죠. 있고 반대 증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공한 위증이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부로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무죄할 사람을 유죄할 그렇죠. 사람 무죄했다. 그래서 판사들은 사실 굉장히 식기명처럼 생각하는 게 유죄를 그러니까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도 안 되지만 또 범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 무죄는 무죄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증으로 인해서 판사를 속이려고 했고 결과 판사가 속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죄질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집행유예 정도가 그래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요. 오히려 위증한 사람보다는 위증하라고 시킨 사람이 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혐의나 2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도